혹시 좀 진부하지만 한국의 음식, 어떤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네. 감자탕을 오늘 처음 드셨다고 합니다. 감자탕 맛이 어땠나요? 맛있어요. 네. 혹시 한국어 좀 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한국어. 한 번 더. 자, 오늘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9에 참석해주신 소감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네요. 本当にこうして韓国でそして韓国の皆様に認知され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く思ってます。今後も何か韓国と日本の架け橋になれるようなそんな働きを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고 한국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과 일본을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우라 하루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三浦さん、サンポウチュンマ等々、チュンマ表示好運行可以出席呢一个颁奖礼，亦透露好难忘韩式汗蒸漠啊。我いろんなその撮影で、スタジオに訪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ただ今日初めて、韓国のサウナ、日本を経験しまして、素晴らしかったです。本当に、こうして韓国で、そして韓国の皆様に、認知され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く思ってます。 今後も何かこう韓国と日本の架け橋になれるようなそんな働きを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 Hi, nice to meet you.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ves to our viewers? こんにちは、三浦春馬です。こうして韓国の素晴らしいフェスティバルに参加できてとても光栄に思います。これから元自分の仕事を突き詰めて、そしてアジアの皆さんに認知してもらい、 諸国が手を取り合って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を楽しめるようなそんな働き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Is this your first time in Seoul or have you visited before? Actually, yeah, I have been Korea for several times. Oh, really? Yeah. What is your favorite place to visit or your favorite food if you can pick one? Okay. I'm going to choose the food and the cold. Hamjatang. That's a good one. You're the first person to say that today. Oh, really? Yeah. How does it feel to be here at the event today? I'm so honored and excited to join the special occasion. Right. So, yeah. Happy to be here. Yeah, of course. Well, I hope you have a lovely time. Enjoy the show, and maybe we'll see you again next time. Yeah, I'm glad that you said it to me. Thank you. 예. Thank you so much. I'm so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제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상입니다. 모든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한국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우로서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친절함을 보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드라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요, 스포츠처럼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속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종종 우리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강화 그리고 아시아의 강화에 있어서 작품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수상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을 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